예, 안녕하세요. 빨리 끊어. 자, 오늘은 7080뭐 노래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제비처럼이라는 노래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, 이게 왜 좋냐면은 되게 흥겨워요, 일단. 예. 그리고 가사하고 멜로디하고 너무 잘딱 맞아떨어져요. 예. 단꽃 피는 봄이 오면, 네.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청광을 도매했다 그랬는데, 저희 동네 좌판에서 야채 파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으셨는데, 그분들이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,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어렸을 때제 뉘앙스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, 머리에. 근데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을 봤는데, 거기 있는 분이 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악보로 이한 2시간 동안 만들었는데, 노래는 좀 옛날 거지만 전주는 그래도 요즘에 맞게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. 여러분도 하시기 좋게. 오늘 공부할 거는 모달 인터체인지라는 거 하나 공부하실게요. 자, 모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하는데, 한글로 쓸게요. 예, 재즈 하시는 분들은 금방, 아이고, 높이가 안 맞네. 모달 인터체인지라는 거 오늘 공부를 생소하시죠? 좀 예. 이건 뭐냐면 같은 으뜸음을 가졌는데 나란한 조합은 좀 틀린 거죠. 장조와 단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과 C 마이너 스케일을 서로 이제 교차해서 혼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약간 가요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데,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, 여기서 많이 들은 코드 진행인데, 하지만 좀 색다른데? 요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, 이제 다이아토닉 스케일, 다이아토닉 코드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카페에 강의는 해드린 게 있어요. 보시면, 자, C를, 도를 으뜸음으로 했을 때, 어떤 코드들이 나올 수 있나?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코드. 관계 코드, 이제 그런 거 같은 내용이죠. 그럼 1도가, 자, 로마자를 쓸 수밖에 없네요. 자, 1도는 사성을 쌓아 올렸을 때는 C 메이저 7이지만, 우리가 이제 보통 가요에서는 삼성 정도만 사용하도 충분하기 때문에, 1도 코드가 C가 나오게 돼 있어요, 처음에.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2도는 항상 마이너가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 다음에 알파벳 D 써주고 D 마이너. 자, 우리 C 코드 음악할 때 D 마이너 많이 나오죠? 자, 3도도 항상 마이너가 나오게 돼 있어요. 세 번째도 어느 코드로 시작을 했던 간에. 그러면 알파벳상 C, D, E 마이너가 나오게 돼 있죠. 네. 4도는 항상 메이저 코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. 5도는 항상 7. 그러니까 우리가 C 코드로 시작될 때 G가 아니라 G7을 많이 쓰죠. G도 많이 쓰지만 5도 7. 6도도 항상 마이너가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A 마이너가 나온 거고, 7도는 하프 디미니시. 그러니까 마이너 7 플랫 5가 나오게 돼 있는데 B고, 마이너 7은 사성이니까 안 쓰고 플랫 5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이 일반적인 거죠.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C 코드로 시작할 때 D 마이너, E 마이너, F, G7, A 마이너, B 마이너 7 플랫 5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. 옛날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. 예, 이런 관계 코드가 나오게 돼 있고, 그럼 C 마이너로 한번 해볼까요? C 마이너. 그럼 이제 여기서는 3, 4와 여기서 이제, 여기 8도를 안 썼는데, 8도는 C잖아요. 그죠? 8도는. 여기 다시 C인데, BC가 이제 발음이잖아요. 근데 코드를 쓸 때도 이걸 준수해서, 마이너스 K를 쓸 때는, 2, 3과 5, 6을 반음으로 해서, 요 마이너 플랫 코드 진행을 써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마이너의 1도는 C 마이너가 되겠죠. 그죠? 예. 2도는, 마이너 7 플랫 5예요. 마이너의 코드 진행은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좀 써드릴게요. 일단 쓴 다음에 한번 보세요. D 마이너
7 플랫 5인데 그냥 우리 3성까지만 쓰기로 했으니까 음을 3개만 쌓아 올렸을 때는 D 마이너 이제 플랫 5가 나오는 거죠. 그런 다음에는 C, D, E 써주고 근데 E 써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마이너에선 마이너 스케일에선 2, 3, 5, 6이 반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E가 아니라 E 플랫이 되는 거예요. 네. E 플랫 4성까지 썼으면 이제 E 플랫 메이저 7이겠죠? 자, 4도는 E, F 마이너가 나오게 돼 있고 5도는 G 마이너, C, D, E 플랫, F, G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, 2, 3, 4, 5, 6이 나왔으니까 아 여기선 이제 A가 아니라 A 플랫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여기 반음 처리해줘야 되니까. 그 다음에는 G, A 다시 B니까 이제는 B 플랫 7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마이너는 이렇게 C, D, E, F, G를 쭉 써준 다음에 2, 3과 2도, 3도와 5도, 6도 코드를 마이너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대로 진행해주면은 이게 마이너 스케일의 이제 그 다이어 코드 그램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C하고 C 마이너는 같은 C라는 그런 이제 으뜸음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C 코드가 나올 땐 이렇게 코드 진행을 하고 C 마이너 코드가 나올 땐 이렇게 코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서로 차용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오늘 제가 이 제비처럼이라는 원래 전주는 그렇지 않지만 전주는 좀 현대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코드를 약간 여기 있는 코드를 차용해서 썼어요. C로 시작을 했지만 E 마이너로 가지 않고 E 플랫을 써서 전주를 만들었어요. 이제 약간만 내려서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보세요. 이게 C 코드예요. 이게 C인데 하이 코드는 이렇게 요게 이제 C 코드가 되죠. 3번 플랫 잡고 이렇게. 근데 그걸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제가. 그래서 빰빰빰빰 요게 C. D, E, 플랫. 6번 발에 잡고, 이렇게 3개 잡으면 E 플랫 코드잖아요. 그래서, 빰빰바바, 빰빰바바바바. 이렇게, 빰빰바바, 빰빰바바바바바바바, 빰빰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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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렇게 이제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고 멜로디를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. 이거 황홀한 고백할 때 그거 일부러 제가 갖다 쓴 거예요. 이렇게 노래는 다르지만 다른 노래에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코드로 바꾸기 힘든 분들은 거기 제가 탑으로 해놓은 탑만 보셔도 돼요. 3331 도도도 E플랫 도도도 E플랫 F E플랫 두 마디가 이렇죠. 그런 다음에 똑같은 보이싱을 똑같은 그 멜로디를 보이싱을 옮겨서 여기도 C니까 빰빰바바 빰빰바바바바 빰빰바바 빰빰바바바바바 빠빠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한 줄만 쳐도 되고 파워 코드가 잘 되시는 분은 빠빠빠 빠빠 이렇게 꽃핀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꽃이 피는 보랄리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언덕에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며 당신이 생각나서
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.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. 다시 오지 않는 이미요. 예, 앞에 전주는 막 락킹하게 섰는데 노래는 제 꽃피는 봄이면 이렇게 나왔죠. 이런 대비되는 느낌도 좋은 거예요. 예, 제가 전주부터 노래 1절까지 뭐 가사는 이게 다예요. 왔다 갔다 그냥 한 번 두 번 반복하시든지 후렴을 반복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다 맨 마지막에 다시 오지 않는 이미요. 꽃피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하시면 되죠.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아예 다 이쪽에서 지금 한 거예요.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, 개명은 똑같다는 거, 이렇게 같은 개명을 보이싱을 바꿔서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. 예.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기 끝으로 쳐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예. 하셨어요?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? 처음부터. 하나, 둘, 셋, 넷. 빰빰바바. 빰빰바바바바바. 그 다음에 빰빰바바 빰빰바바바바 빰빰바바 빰빰바바바바바바바바.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. 노래 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.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. 그러나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언덕에 혼자 서 있네. 푸른 나를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. 당신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 가졌나. 다시 오지 않는 이미. 밤밤바바 밤밤바바바바 밤밤바바. 예, 꼭 느낌은 마이너틱하게 나죠. 코드로 하시면 더 괜찮아. 파워 코드로 하셔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파워 코드로 하셔도 괜찮고, 하이 코드로 밤밤바바 밤밤바바바 밤밤바바 이렇게. 요게 C고 E 플랫 F 3번 발에 6번 발에 8번 발에 다시 6번 발에 이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. 하이 코드로 코드로 하셔도 괜찮고, 한 사람은 코드로 하고 한 사람은 멜로디를 잡아도 괜찮고, 할 때 해도 괜찮고, 공연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, 노래가 쉽고 좋아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세요. 예. 이렇게 그리고 왜 이 전주를 했냐면, 칼립소나 고고로 하는 8비트 어떤 노래도 이 전주를 다 갖다 쓸 수 있어요. C로 시작하는 노래, C로 시작하는 칼립소나 8비트,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주를 활용하셔서 어떤 칼립소의 노래나 그 고고 노래도 다 전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, 이렇게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스케일이나 코드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,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, 이 모다리 왜 C 다음에 나올 수 없는 E 플랫 코드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렸죠. 같은 으뜸음을 쓰는 장쪽 코드와 단쪽 코드의 다이아토닉 스케일 코드 그램 중에서 서로 차용할 수 있다. 이 코드를 루트로 썼지만 일로 갈 수도 있고,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차용할 수 있다는 거. 그런 게 뭐다? 모덜 인터체인지다. 재즈에서 말하는 요거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, 요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가요나 팝이나 쓰고 있으니까, 이런 게 하나 있다, 모덜 인터체인지 같은 기법이 있다,
뜬금없이 뭐 입시 다음에 이 플랫이 나왔다 그래서 전조가 된 게 아니라는 거. 네, 그런 거는 이제 오늘 상식적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아, 요런 게 있구나. 요런 색다른 코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나름대로 또 법칙이 있구나. 그런 거. 그런 게 오늘 배운 모달 인터체인지다. 요렇게 공부하시면 예, 보람이 있으시겠어요, 주말에. 예, 요번 주도 열심히 한번 공부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.